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은 어떤 분위기로 또 진행이 될까요?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현지 시각 금요일에 미국의 은행주들이 네. 대체적으로 아주 긍정적인 실적을 냈습니다. 예. 뭐 일단은 대형주 쪽으로 또 고객들의 돈이 몰리면서 그 그렇죠. 부분도 긍정적으로 좀 평가가 됐고요.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뭐 실리콘밸리의 또 뭐 파산, 또 스위스 크레딧 스위스 은행의 또 파장 이런 게 나왔을 때 우리가 뭐 파자 들어가면 좋은 경우도 있지만 하여튼 우려가 돼요. 네. 뭘 깨트린다는 의미니까 그죠. 기존 질서가 무너진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이 우려했던 것은 2008년을 연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는다라고 그죠. 우리 코너를 통해서 말씀드렸고 왜냐하면 상황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환경 자체가 지금은 조금 돈줄이 충분하게 확보가 안 되는 차원이 약간 일시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일종의 돈맥 경화 현상이다. 네. 그렇게 봐야 되지. 리만 브라더스 사태처럼 뭐 근본적인 뭐 부동산부터 약이 된 모기지 사태까지는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지금 큰 은행들은 좋을 것이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JP 모간 체이스가 가장 크게 웃었어요. 그냥 웃는 게 아니야. 하하하 이렇게 웃는 거예요. 왜? 네. 1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예요. 그다음에 시티그룹이나 블랙록 제가 아는 분도 지금 미국의 블랙록에서 근무하는데 뭐 표정이 목소리가 좋아요. 그러면 이제 업종 전체의 상승세를 주도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미국의 3월 소매 판매 지수도 전월 대비 1% 감소가 됐다. 그렇게 본다면 물론 이제 그 이유는 뭐 따로 있겠지만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경기 둔화가 본격화됐다 이렇게 판단을 또 확신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경기 침체와 경기 둔화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경기 둔화를 이야기할 때는 그래도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사실 인플레이션 좀 꺾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예. 지난주 현지 시각 금요일에 사실 은행주도 실적을 발표를 했지만 소매 판매 지수가 발표가 됐거든요. 요 지표만 봤을 때는 사실 시장이 괜찮았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연준 인사들이 하는 발언은 금리 인상은 어쨌든 간에 좀 지속이 될 그렇죠. 것이고 지금 네. 인플레이션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안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이제 기억을 되돌리면은 1980년대 초반으로 가는 거죠. 볼 폴크가 연준 총재를 하고 있을 당시에 레이건 행정부예요. 인플레이션이 워낙 심각했어요. 그때의 교훈은 뭐냐? 이게 조금 괜찮아졌다고 해서 안심할 상태가 아니다. 상태가 아니다. 여러분들한테 거듭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상무부 장관하고 재무부나 연준 총재하고는 완전히 성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미국 연준은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조직이 아니라는 거. 인플레이를 막는 게 제일 중요해요. 통화를 안정시키는 거. 그게 핵심이라는 거 여러분들 절대 벗어나서는 안 되겠다. 근데 이제 소매 판매가가 부진했는데 이게 뭐냐. 그럼 좀 안심을 해야 되는데 가스 가격이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라서 가스 가격이 내려간 이유니까 그게 뭐 완전히 완연하게 근본적으로 내려갔다고 보는 게 쉽지 않다. 그래서 그렇죠. 근원이죠. 우리가 근원. 본질적인 식료품 및 가스 가격을 제외한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종목을 뺐더니 이것도 역시 여전히 상승세다. 그러면은 추가 금리 인상 여부가 여전히 리스크가 될 수 있고 이건 여전히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한 두세 가지 차원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계속 꼴릴 거냐 아니면 동결할 거냐 아니면 우리가 월가의 바람처럼 내려갈 거냐. 지금 하반기에는 조금 이 연준의 기준금리가 더 완화될 거다. 내려갈 거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것도 가봐야 알겠죠. 그죠. 그래서 조금 하반기는 그래도 기대감을 가지는 정도 수준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예측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인플레 잡기가 정말 쉽지 않은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이 금리를 올릴 때 파월 의장이 이전에 그러니까 2022년에 경기가 살짝 침체될 수도 있다. 예. 이러한 발언들을 내놓았고 실질적으로 지금도 사실 둔화가
좀 걱정이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반면에 이제 경기 둔화를 다 흡수하고 반등이 나오는 업종도 있어요, 분명히. 맞습니다. 네. 어느 쪽에 조금 무게를 두면서 현재 시장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결국 지금 시장을 끌고 가는 양축은 반도체와 2차 전지예요. 다른 걸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여전히 불확실성이 작동하고 있고, 그나마 우리가 미국 연준을 바라볼 때 조금 괜찮아진 것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여전히 안개 속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마음을 좀 풀고 있는 사람이 뭐 누구냐. 매파, 강력하게 금리 인상 스탠스에 있다가 좀 네. 풀어진 사람 누구예요? 우리 최은행 그날 알잖아요. 누굽니까? 블러드 총재죠. 세인트루이스 연준 이 총재는 좀 마음을 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미국 중서부 세인트루이스 쪽의 경제가 안 좋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런 압박을 받으면 적어도 하반기 쪽에는 좀 막힐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나마 반도체 업황이 좀 회복되고 있는 거. 왜? 이건 정책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반도체. 자고 일어나면 반도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계속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또 하나 축은 중국이에요. 중국이 이제 경기 부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나 IRA법이 적용을 받는 신재생 에너지 이쪽은 우리가 조금 더,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이 뭐 삼성 반도체가 감산하는 것도 경기 회복이 가시화되는 또 원인도 될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이제 지금 중국인데 12조 2천억 위안 이건 뭐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 왜?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중국은 이 공산당의 정치와 절대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시진핑 주석이 지금 임기 연장, 시진핑 굴기로 들어가고 시진핑 황제로 들어가는 시점에서 경제가 안 좋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무조건 좋아야 됩니다. 하반기나 내년에는 억지로라도 끌어올려야 되는 것이 중국 경제이기 때문에 중국 경제는 성장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가 성장주, 최근에 이제 경기 방어주 쪽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이 대형 헬스 바이오주, 이 헬스케어나 미디어, 또 엔터 쪽도 좀 그나마 우리가 좀 풀리는 건 미디어 엔터. 그죠. 우리 지민이가 대단하잖아요. 그게 뭐죠? BTS, 지민이. 예, 라이크 지민이요? 크레이지, 네. 라이크 크레이지 몰라요? 크레이지, 네. 네. 요즘 우리가 지금 투자자들이 크레이지해지는 상태인데 이런 엔터 쪽은 좀 더 희망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또 중국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최근에 중국에서 나오는 뉴스들 보면은 좀 심상치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는 몇몇 언론에서는 달러 패권 흔들기에 나섰다. 그렇죠.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달러 패권에 대한 분석이 유튜브에도 정말 많고 최근에 정말 많은 투자자들이 이쪽에 좀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러시아도 끌어들였고요. 브라질도 그렇죠. 끌어들였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중국의 패권 전쟁에 대한 도전이 한때는 뭐 달러 전쟁 이야기도 예전에 나왔잖아요. 맞아요. 한참 네. 중국이 정말 역동적으로 잘 나갈 때. 근데 중국이 지금 역동적으로 굉장히 좋은 리즈 상태냐.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국내의 연금 계획이 그렇게 두통 골칫덩어리인데도 불구하고 중국을 가요. 유럽중앙은행 총재랑 같이 갔던 거 그랬죠. 그래서 중국의 비즈니스로서 뭔가 또 중국에서 땡겨와야 되는 거예요. 룰라 다시오바 대통령이 그 먼 거리를 날아서 중국을 가죠. 국빈 대접을 받았죠. 그 이유가 브라질하고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위안화로 거래하자. 그런데 그게 몇몇 국가들에게서는 먹힐 수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네덜란드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달러예요. 아직까지는 이 달러 패권에서 벗어나기가 매우 어렵다. 이렇게 보는데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중국은 무조건 성장해야 돼요. 그러면 중국 경제는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 충족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우리 외교입니다. 한중 관계가 지금 우리가 미국 또 뭐 파장이 있긴 하지만 일본 쪽이 좀 치중된 거 아니냐. 지금 대통령실 안보실은 한미일 공조에 모든 게 몰려 있어요. 이럴 때 중국이 과연 뭐 어떤 식으로 이제 시진핑 주석이 반응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이 한중 관계 그 다음에 미중 간의 이 갈등 사이에서 우리가 말 그대로 새우 등 터지느냐 아니면 영리한 돌고래가 되느냐
이걸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겠죠. 영리한 네. 돌고래가 되어야 될 텐데 그럼요. 윤석열 대통령이 또 이제 미국을 방문을 합니다. 이곳에서 어떤 것들을 얻어올지가 시장에서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절박하면 뭔가 그래도 되는 일은 있더라. 요즘 뭐 여러 가지로 윤석열 대통령도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미국을 방문했다가 최근에 이제 가진 인터뷰에서 좀 얻어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궁금해요. 뭘 얻어냈을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프로는 에코, 에코는 프로죠. 아니면 BM이에요. 네. 미치겠어요. 여기에 다 집중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게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뭐 배터리 완성품은 LG 엔솔이고 또 SK 이노베이션이고 삼성 SDI가 있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 수급이나 여러 가지 성장 기대감이 그게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더 팽창이 될 수 있을까, 어떨까, 희소식이 나올까. 근데 지금 핵심은 핵심 강물을 인도네시아나 이게 중요합니다. 2025년부터는 중국으로부터 망간 니켈, 흑연, 카드뮴 이런 거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국가 인도네시아나 또 아르헨티나가 포함이 돼야 되는데 왜? 아르헨티나는 뭐예요? 포스코 홀딩스가 아르헨티나의 리튬을 생산하기 위한 염호를 가지고 있죠. 이걸 미국에서 IRA 혜택으로 포함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결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여전히 다른 쪽보다는 그래도 2차 전지 쪽이 더 희망이 있다. 포스코 홀딩스나 포스코 퓨처임이나 LG화학 쪽에 양극재 쪽이죠.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죠. 전기차가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이지 않습니까? 네. 사실 시장이 어렵고 경제가 어렵더라도 이 전기차 시장 규모가 커지는 것은 막아낼 수가 없는 상황인데 전기차 이 충전 인프라에 대한 현재 좀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2차 전지에 지금 뭐 관심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2차 전지 양극재 쪽은 뭐 에코도 그렇고 에코프로도 그렇고 에코프로비움도 그렇고 이 형제들이 지금 대단하죠. 그런데 여기 또 들어가 분명히 개인 투자자는 좀 주저가 될 거예요. 맞아요.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하고 다르니까. 그러면 이럴 때 양극재가 아니면 음극재야? 음극재가 아니면 분리막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3단계로 나눠보면 소재가 있고 완성품이 있고 그 이후에 이 배터리의 사용이 있겠죠. 그쵸. 그러면은 재활용이나 이쪽의 부분은 아직 뜨겁지가 않아. 그러면 꼭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충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충전소 쪽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렇게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이 뭐 워닉 PMP가 있고 STEPIC이나 PS텍에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정리를 하자면 이제 중국 리오프닝 짧게. 자 이제 우리가 쏠림 현상이 계속 발생을 하는데 미대중소다. 미국은 조금 우리가 좀 큰 기업 위주로 봐줘야 될 것 같고 미국 관련해서는 중국 관련해서는 좀 소형 기업, 중소기업 쪽으로 가야 될 것 같다. 그러면 결국 최근에 뭐 면세점도 약간 좀 삐그덕해요. 그래서 화장품인데 여기도 좀 중소화장품, 토니몰이나 코스맥스나 한국 홀마 쪽에 좀 기회를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대 중소를 생각을 하고 5호선을 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인사이트K의 배종자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